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희 권사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남 향후회 회장님이시고 재향군인 사무처장님, 필라델피아 오가에서 합기도 관장님을 하시고 독도 수어 모국 방문단 42명을 인솔하신 단장님 되시는 현재 연합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 손태수 집사님을 초대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손 집사님께서는 언제부터 교회에 나가셨어요? 아, 제가 교회에 나간 지는 1976년도 9월 달에 제가 미국을 오기 전에 한 3년 전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아, 그때 뭐 제가 나게 된 게 특별한 계기는 아마 미국에서 저를 초청해 주시는 형님 되시는 분이 아마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미국에 가면은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중에 이제 우리 도장의 선배님이 미국 가서 이제 교회를 나가려면은 여기서 좀 더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면 교회 생활에도 도움도 되고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미국 오기 전에 한 3년 전에 그래 교회 이제 서울 청량리에 있는 보림교회 이제 출석을 해서 그렇게 해 76년 이제 9월 달에 해서 78년에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79년 11월 4일 날 이제 제가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교통사고 나셨다고요? 예, 오시자마자 형님 되시는 분이 이제 같이 오면서 아마 하루도 쉬지 않고 과로한 피로 때문에 저는 옆에 앉았는데 그래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마 형님과 저와 이제 아드님하고 셋이서 2주 동안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했다가 아마 두 달 정도 집에서 요양하면서 그래서 미국 생활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시고 또 그동안의 삶의 집안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예, 제가 뭐 영접하기는 이제 78년도 그때 뭐 세례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였고 뭐 제 생활의 변화는 제가 항상 자라오면서 아마 세상 일에 내가 참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 살면서 남들과 같이 참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고 이래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남과 같이 참 제대로 살지 못할 바에는 아마 일찍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예. 왜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이 소망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항상 그랬는데 아마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부모 앞에 먼저 돌아간다는 것이 부모에게 큰 불효가 되고 부모가 또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마 내가 아마 이 세상을 떠나야 안 되겠나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지냈는데 미국을 오기 전에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지금 제가 생각이 크게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생활에 이제 변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미국을 오게 되면서 저 문제는 전부 다 해결이 다 됐습니다. 결혼 문제라든지 이제 또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네. 예, 의식주 문제라든지 다 해결되고 참 누구나 다 미국 생활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는 이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오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은 제가 왜 왔던가 하는 후회 속에서 3년을 지내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아 그래도 내가 잘 왔구나 하면서 이제 이 마음을 내리면서 이제 정착하기를 시작했는데, 아그 뒤로 지금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너무 참 많은 삶 속에서 변화를 가면서 가지고 왔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축복받은 일 중에 특히 또 그동안의 결핵도 있으셨고, 예. 그때는 뭐 제가 하나님 믿기 전이고 미국을 오기 전인데, 도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 도장 바닥이 다다미라서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고 또 이제 혼자 또 객진호가 있으니까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 돌볼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오지도 못하고 거기 머무르지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 그래 치료가 잘 되어 가지고 이제 막 미국까지 이제 오는데 큰 지장 없이 이제 완치가 돼가 그래 왔습니다. 그 결혼하시고서는 한 12년 후에 교통사고 와이프가 나셨다고 그 12년은 안 되고 8년. 예, 결혼하고 난지 이제 8년인데, 뭐 결혼하고 난 뒤에 뭐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는 아마 수속한다고 그래 지냈고, 그까지 다 해서 이제 한 8년 동안에 제 와이프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마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7살, 8살 요 나이인데,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돌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그, 자, 지나는 그 생활, 세월이 참 너무나도 저에게 행복했고, 참 감사하며, 저, 이 고비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큰 축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 살아왔습니다. 지원하셔서도 또 아드님도 받으시고, 예. 그래서 제가, 뭐, 아기들을 다잘 키우셔서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뭐 특별하게 잘 키운 것보다도 이 이제 자랄 때 이제 할머니 밑에서 이제 저 이렇게 할머니가 돌봐줘서 할머니와 이렇게 같이 자랐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거의 막 한국말만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고, 또 어머니가 없는 그 와중에 제가 뭐또 도장도 가야 되고 이제 바깥으로 주로 많이 활동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애들을 제가 막 성경도 읽히고 한글도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요도 하고 한자도까지 가르치면서 참 제가 얘들이 그때를 기억해요. 예 그때 아마 저희 집에 와서 애들하고 피아노를 조금 가르치던 그게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 저기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사님을 일찍부터 훈련시켰잖아요. 예. 이렇게 정말 높은 데잘 올라가시고 나무 같은 것도 또 헤엄도 잘 치시고 또 건축에도 이렇게 종사하도록 나무를 잘 다루시게 하시고, 운동 통해서 또 이렇게 담력도 키워주시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에서 또 관리하고 수리하고 그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께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그동안에 예전에 20년 전부터 안수 집사님을 받으셨잖아요. 현재 연합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시고, 또 권사님들 차량 뭐 이런 일을 기쁨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시죠. 애기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남이녀인데 걔네들은 다 무슨 공부를 했어요? 큰 딸은 이제 금암과 의대를 공부해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이제 교육학과 해서 지금 국민학교 이제 선생을 가르치고 있고, 이제 셋째 아들은 지금 이제 약대 이제 지금 3학년을 이제 마치고 4학년에 지금 곧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너무 예. 자랑스럽습니다. 하여간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아기들까지도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혹시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한 말씀 예. 있으세요? 전도하면서 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의지하면서 자라거든요. 어릴 때 우리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어서는 이제 그 부부 간에 이렇게 의지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 인생 살면서 어디엔가 의지하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래 살아야 그 안에서 이제 축복이 있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이제 살게 이제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네, 좋아하시는 구원을 성경 얻으리라. 예, 말씀이시죠. 네, 저는 하박국. 그래 하고 예. 하박국도 그렇고,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이제 33절에 그 한데, 저는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이제 그 우리 맺는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사랑과 그렇게, 쾌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와 양성과 양성과 충성, 온유와 온유와 절제. 절제. 근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그동안에 많은 환난 속에서 특별히 좋아하시죠?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말씀을 특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독도 수호 모국 방문단을 42명을 인솔하셔서 단장님으로 수고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또 이왕 갔다 오셨으니까 또 많은 말씀 좀 주세요. 제가 뭐 특별히 독도 방문단을 어떻게 모집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작년 3월 달에 저 뉴욕에 있는 독도 뉴욕 이제 도청에 근무하는 소장하고 뉴욕의 영남향후회 회장하고 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독도 방문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와서 그 이제 필라델피아 영남향후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 날 가기로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5월 두달 동안에 아마 그 인원은 모으기는 어렵겠다. 그랬지만 그쪽에서 부탁을 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뭐 생각하는 것처럼 인원도 확보되지를 못했고, 작년에 인원이 확보됐다 손치더라도 이제 그 메르스 그 전염병 때문에 작년에는 갈 수가 또 없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 모였던 인원을 이제 올해를 이제 2016년을 두고 1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하자 그렇군요. 이래서, 그래서 뉴욕, 메릴랜드, 워싱턴, 필라델피아 네 군데서 이제 하기로 해서 100명 내지 200명 정도 선에서 우리가 모집해서 이제 독도를 방문하고 이제 조국을 위해서 이제 방문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나 하다가, 뭐 모든 어떤 여권에서 도움이 없다 보니까 세 군데는 그냥 포기를 하고 저 혼자서 1년을 열심히 이제 그걸 했지만은, 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이번에 42명 해서 이제 참 국빈의 대우를 받으면서 엄청 그렇죠. 엄청난 자 독도 이제 경상북도에 이제 특별한 자그 후원가, 그리고 울릉도 군수님의 이제 더 특별한 후원가, 이제 하만 이제 군청의 도움을 받고 특별한 대우도 받으면서 이제 국위도 선양하며 참 조국을 이제 하는 그런 네, 귀한 애국심이 더 많이 방문 생기겠어요.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주로 이제 한국에 주로 이제 관공서나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성지순례랄까, 이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생가 후 기념관을 이렇게 두면서 고리를 맞춰서 1년 동안 참그 뭡니까, 여행 스케줄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 갔는데, 갔다 온 분들이 너무너무 참 평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 한번 더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촌으로 이렇게 구했다 다니까
이런 자 관광지에서 참 좋은 자 식사와 뭐 좋은 호텔과 이런 게 그렇게 되질 않아서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참 네, 너무너무 좋은 예 좋은 그런 추억에 이제 참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강하시죠. 네, 그 생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하고 기념관 돌아보셨잖아요. 참 지난날 아픈 역사를 보시고 또 후세에 교훈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북한하고 일본의 그 야욕을 다시는 우리가 되풀이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요. 네.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남보다 큰거 감사드릴 거예요.